네, 이슈톡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바쁘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오늘 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중요한 이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, 최근에 시장에. 네.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나 이야기하고 가죠. 크래프톤이 지금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,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네. 청약이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됐는데요. 마지막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, 좀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도 했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결과를 받았습니다. 대표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경쟁률이 제일 높았는데, 그게 3.75대 1이었고,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2.79대 1, 2.8대 1조 1에 그쳐서요. 상당히 좀 저조한 좀 경쟁률을 나타냈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전체 물린 증거금은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크래프톤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24조 원이죠. 그래서 게임 대장주 자리를 좀 예약해 놓은 상태긴 한데, 예상외로 좀 고평가하다, 비싸다, 좀 이런 논란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, 좀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, 그 10주씩, 그러니까 균등 배분을 노린다고 해도 이세곳 증권사에 넣으면 이제 747만 원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절대적인 금액도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나,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. 이 크래프톤이 그 공모가가 비싸서 네. 한번 감독원에서 문제 얘기를 했던 주식이죠. 네, 맞습니다. 한번 네. 낮춘 게 이제 49만 8천 원이었는데, 그렇죠.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. 네, 맞습니다.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전망이 나온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. 앞서 진행된 기간 수요 예측이 243.15대 1이었는데, 사실 그 이전에 그 상장을 했던 SK나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다 1000대 1이 넘어갔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 그 청약도 좀 저조하지 않나, 좀 이런 분석 때문에 일반 투자자 청약도 저조할 것이고, 상장 이후에 일제히 좀 매물을 던질 것이다, 좀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, 또 일각에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질이 좋다, 퀄리티가 좋다,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또 거기서 참여한 기관들이 그 블랙록,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투자청, 그리고 골드만삭스, 노르웨이 중앙은행,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그 연기금과 공제가 모두 다 참여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이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잘 아시겠지만, 워낙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그 투자자이기 때문에, 이들이 투자 확약을 하진 않았지만,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던질 그런 기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겠냐, 좀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이야기하신 대로 투자 확약을 했느냐. 이게 제일 네. 중요한 건데, 투자 확약 비율이 좀 낮은 모양이죠? 네, 투자 확약 비율은 10%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. 그러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